하나님은 누구이고 우상은 누구이냐? 오늘 제가 속시원하게 정리를 해 드립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인 거예요. 뭐 신이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우상이었어요. 이 우상은 네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숭배, 나는 원해요. 우상 숭배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솔직하라고, 자신에게 솔직하라고. 그건 정직하거나 진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골적이 되라는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야. 너를 먼저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라고. 너를 먼저 사랑해. 너무 그럴듯한데요. 그 다음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끝없는 자기 숭배일 뿐입니다.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자기 권리의 우상입니다. 자기 권리를 끝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가 빼앗길까봐 불안해하고 권리가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분을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늘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늘 갈등을 빚어내는 거예요. 아무도 서로를 배려하지도 않아요. 아무도 서로를 지켜주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뒷담화하고 권리를 뺏어서 자기 권리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권리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브랜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요, 자기의 권리는 저평가하는 거예요. 권리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욕하고 뒷담화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높여줍니다. 그때 우리에게 샬롬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면서 우리는 주어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동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손과 발일 뿐입니다. 그런 사회는 행복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게 성욕이에요. 성욕을 채우는 게 우상 숭배에서 클라이막스예요. 바알 숭배는 그래서 숭배하는 자리에서 이 성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자 창기도 있고 남자 창기도 있었습니다. 성적인 크로스오버가 자연스러웠어요. 명분은 자녀 많이 낳고 그 다음에 풍년이 들게 한다는 명분이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욕망을 끝없이 추구하는 그게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선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외설과 퇴폐로 얼룩지게 만들었어요. 오늘 사회는 이렇게 성을 바꾸어 쓰는 성적인 자기 만족을 동성애 굉장히 중립적인 표현으로 만들었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젠더 이슈 그리고 성적 지향 그렇게 말로 미화시켰습니다.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성적 만족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를 공감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어떻게 가장 쓰임받으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까? 이것이 훨씬 더 귀중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춘기가 지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우상은 자기 만족의 우상입니다. 세상은 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단 한 가지 돈이 필요합니다. 돈. 가나안은 역시 그러한 풍조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돈으로 다 만족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처럼 거짓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만족됐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만족을 제한시켜야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자기 만족의 우상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자원의 남구를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자기 권리를 지키고 만족을 위해서 뺏고 빼앗는 분쟁과 그래서 분노와 보복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회에서 경쟁하고 싸워 이기도록 서로를 적대시하고 그리고 물질의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것을 기대하나요? 아닙니다. 가나안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꾸시려 하는 거예요. 그곳에 구원의 집을 지으시고 진정한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 예배자들을 그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대동사회를 그곳에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의 브레이크를 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다른가? 우상을 열거하다 보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우리가 믿고 예배하던 하나님이 아까 그 우상하고 비슷하던가요? 아니죠. 달라도 너무나 다르죠. 우리의 욕망을 아주 닮아있는 것은 다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었어요. 은밀하게 뭔가 기대하던 그런 분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이야기는 성경 안 읽어도 내가 바라던 것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리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 앞에서는 내 죄를 감추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을 영접하니 그 죄가 내게서 해결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참된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일은 우상 앞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되신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가 되셨습니다. 내 인생을 도와주는 우상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경외해야 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하려고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왜 여기에 있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종교 의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 그에게 예배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때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고 그리고 그 성품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